왜 바빠? 니 도대체 뭐 하고 다니노? 며칠 내 집에도 안 들어오고. 내가 알아서 할게. 아이고, 니 자꾸 이러면 여기 있는 악기 나무랭이고 보고 다 갖다 버릴 기네. 몰라, 맘대로 해. 깜짝 말고 내일 꼭 됐어 버래. 나는 생활용 뮤지션이 될 거야. 야간 택배 상하차도 나는 좋아. 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나는 생활용 뮤지션이 될 거야. 왜 난 이런 구박을 받으면서 음악을 해야 하나? 뭐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라 했던 부모님. 조금 더 크니까 하고 싶은 게 뭐냐 라고 묻던 나의 아버지. 날 볼 때마다 취업은 안 하냐고 한숨만 내쉬는 어머니. 나는 생활용 뮤지션이 될 거야. 야간 편의점 알바도 나는 좋아. 내 노래 부를 수 있다면 나는 생활용 뮤지션이 될 거야. 오빠 꿈이 있어서 좋다고 하더니 계속 응원해준다더니 이젠 지친 거니 조금만 기다려봐. 멋지게 일어날 테니 좌절 삼키고. 내일도 해가 뜬다 너라면 할 수 있어. 난 위로해 이렇게 말했어. 나는 생활용 뮤지션이 될 거야. 야간 택배 상하차도 나는 좋아. 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나는 생활용 뮤지션이 될 거야. 열심히 봐라 아이스크림 베스킨 알바. 아침잠 없애버렸던 새벽 택배 하차 알바. 정신없는 벨소리에다 500 가죽 복구 알바. 새로 잡은 수산시장에 늦어서 날아간다.